아니 먼지가 너무 심해서 끝났다. 여기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연남동이고요. 자 포토타임어택 3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LG가 보이는 카메라네요. 안녕하세요. 대신님이고요. 시윤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3편은 그래도 저희의 또 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실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타임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개인 카메라로 찍습니다. 드디어. 네. 저는 EOS R3의 2470 신기륙이고 저는 EOS R의 2400 F4. 저는 FX3의 70200 금2인데 24 금도 있습니다. 이번 미션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찍고요. 두 번째는 보그 잡지처럼 찍고요. 세 번째는 프레이밍 기법을 써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5분 안에 찍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연사 촬영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야 돼요 저는. 안내용 진다 가위가위 보. 아~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예스! 아까랑 똑같네. 아니 왜 뷰파인더가 안 되지? 잠깐만 저 문제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지금. 아 그거 LCD 우선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역시. 자 저기 가볼게요. 저기 자, 거기 건물 이쁘거든요. 그렇죠? 건물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약간만 이쪽으로 볼게요. 약간만 이쪽으로.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니, 먼지가 너무 심해서. 아니, 복해 먼지가 들어가는데. 나 큰일 났다. 나 그대로인데, 복해 먼지? 아, 큰일 났네. 자, 이동합시다, 빨리. 자 프레이밍 어떡하지? 프레이밍? 자 여기서 앉아보자. 이거 보그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서 커피 있는 것처럼 하고 자연스럽게 나뒹군 것처럼 해보세요. 손으로 손대고 하고 가까이 이동합시다. 마태님 뒷모습 보면 약간 군대 통신병 같아요. 여기 한번 더 시간 10 카운트다운 8 7 6 5 4 3 2 1 땡! 썩! 끝!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1300장 찍었어요. 뭐? 1300장 진짜요? 이거 뛰면서도 누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카메라 관리 늘 꾸준하게 해주세요. 이 연사 몇이에요 이거? 10. 에이 그거 몇이라고요? 30. 30이요? 이거 3배인데? 하나 둘 짝. 자 시현님 한 번만 와주세요. 네. 힘내지만 손 한 번만 빌리겠습니다. 손 한쪽 해서 약간 이런 짤. 아 네. 너 진짜 왼쪽 오른쪽 왼쪽이 편. 네 왼쪽 오른쪽 가운데 한 아 나 센서에 먼지 있나봐. 차 지나간다고? 시간 4분 20초요. 슈퍼가 빨리 좀 지나가. 아니 어, 건물비다 건물비. 아니, 슈퍼가 왜 이렇게 느려. 좀만 이쪽으로 더 10초 3분 20초 많이 나면 안돼? 여기 3분 다 쳐다보시는데요? 여기 따라 사는 사람들 차 오케이 그 다음에 보그죠? 네 여기 서서 네 여기서 한 칸 뭐예요? I'm beautiful. 끝났다 여기서 그대로 아니 뭐냐고 어떻게 찾았어 이거? 3 2 1 땡 끝. 마지막엔 가격거든요. I'm beautiful.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흑백 보그 끝. 어우 잘 나왔다. 아 짜증 나네. 이거 이건 참 어 여기도 이쁘다. 아까 말했었잖아요. 작년에 여기서 찍었다가 같이 찍은 모델이 수치사를 보냈었다고. 아 여기요? 그게 금방이었거든. 시은님 지금 촬영 어떤가요? 아 촬영이요? 네. 어 완전. 네. 어 세계에 무슨 스타가 된것 마냥 모든 시선을 한 번에 왔더니.
굉장히 좋네요. 오, 즐기시는 거예요. 좋아요. 배우시네요. 천직이네, 천직. 여기 진짜 이뻐요. 아, 여기 좋다. 여기 이뻐요. 네. 시작. 아, 여기 대박이다. 고개만 뒤로 돌아보세요. 네, 그 상태로. 여기서 한 번 더 볼게요. 네, 똑같이. 저 안 나오죠? 네. 아, 이제 복귀 먼저 없네요. 한 번 더. 끝. 마트님 더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여기 서 계시고. 마트님 알죠? 그 상태로 계시고 그냥 정색하고 카메라만 가만히 보고 계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돼요? 좀 조금만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네네. 이렇게 실 조금만 더 이렇게 되고. 둘, 셋. 나왔나요? 잠깐만요. 뽀뽀 걸렸어. 일단 가. 1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조금만 더 뒤로. 아이디. 네, 거기. 뭐 하려고? 끝. 근데 사랑이 망한 것 같은데. 사랑이 망했고. 보그는 확인을 못했고. 잘 나왔는데? 괜찮은데? 오! 잘 나왔는데? 괜찮은데요? 네. 만진 알겠다, 근데.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좀 이따 뵙겠습니다. 소감! 아,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고요.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사람들 다 쳐다보고. 네, 재밌었습니다. 자, 세 번째 촬영이 개인적으로 제일 쉬웠어요. 드디어 이제 개인 장비를 들었기 때문인가요? 맞아요. 아니, 세 편 다 개인 장비 썼잖아요. 아, 맞네. 저때 집에 와서 사진을 보니까 하루 종일 찍은 게 70장이 안 돼요. 첫 번째 3장이랑 마지막 3편만 제 장비를 쓰니까 67장 찍으셨네요. 네. 마지막. 난 4천장 찍었던데. 연사를. 저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데이트하러 갔을 때 여자친구를 부를 때의 모습. 와, 이거 머리카락 약간 수지 하는... 느낌. 너무 잘 나와. 건축 학개론. 그리고 보그 스타일이라고 카테고리를 넣어놨어요. 내가 좀 워낙 많이 찍어가지고. 네. 뭔가 이런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A컷이라 봐요. 이 사진들 중에는 딱 이 사람만 보이게 왼쪽에 있으신 분이 좀 애로긴 한데 그래도 시선이 끄니까 블러 처리가 되어 있긴 해서 개인적으로 제일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전에 그 앉아 있는 이 사진이야. 이 장소가 진짜 이쁘네. 약간 외국 스타일 확실히 그리고 프레이밍 이거는 이제 빛 들어오는데 서있어라 해가지고 찍었던 게 프레이밍. 저도 이거 보면서 왜 프레이밍인가 싶었는데 네, 아 좀 덜 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프레이밍이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이 대식님 사랑 보그 프레이밍. 이거 사진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제가 오해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는 이거 찍으면서 저는 이거 리딩 라인 있죠? 네. 이거를 신경을 썼고 인스타에 보면은 그 사람 해가지고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사진이 여친짤? 네, 여친짤 해서 뒤돌아보는데 손잡고 있는 그 사심 아니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이제 여기 장소 이동하면서 벽을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이랑 그런 걸 좀 치우고 옆에 서서 딱 빛 받는 거 느낌이 좋아서 지금 우측 상단에 약간 빛 내림 같은 그 빛샘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후 작업으로 이제 살짝만 터치 해준 겁니다. 이건 톤앤톤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프레이밍 하면은 뭔가 스트릿에서는 이제 자동차 사이드 미러, 오토바이의 사이드 미러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딱 그 한 장소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찍었어요. 딱 제가 원하던 원형 프레임이어서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준주님 뭐 저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걸 찍고 맨 처음에는 뒤에 트럭이 안 이뻐갖고 앞으로 가서 찍자 그러고 찍었어요. 근데 이제 느낌은 마태님이랑 비슷한데 마태님은 이제 여자친구 만났을 때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에는 여러 감정이 있죠. 헤어지면 슬픔이 있고 그것도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은님 표정 보면 약간 슬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랑에서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끝무렵, 이제 슬픔에 잠겨가는 그런 이별 직전의 모습인 것 같아서 이렇게 사랑으로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위에다가 레터링 한 다음에 포스터에도 어울릴 것 같아요. 영어 포스터 스타일이 돼요. 응.
잘 나와서 기분 좋아요. 이게 저잖아요. 야. 이거는 다들 SNS 하면 한 번쯤 봤을 거예요. 그 네. 화보 촬영이 힘든다는 이유로 이제 사람이 막 그거 머리 흔들면서 찍고 그거 저는 보고를 듣자마자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딱 난지 모르게 잘 됐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보고 같은 경우는 결국 패션 잡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윤님 포즈를 저 너무 마태님한테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 포즈를 신경을 못 씁니다. 약간 이런 포즈라도 찍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프레이밍은 이 사진 먼저 찍었었거든요. 전 이걸 원한 게 주피 사체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 다 흘러가는 사진 첫스케이트들이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착한 게 사진을 찍고 있으면 안 지나가죠. 아, 저 그래서 근데. 그런 사진을 시도해 본 적이 되게 많은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어디 계단 같은 데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찍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찍은 이유가 그나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좀 뒤에 사람들 앞으로 해놓고 시선 모으는 용도로 쓰려고. 그래도 딱 잘 보이는데요? 네. 네, 맞아요. 조금 아쉬운 게 앞에 부분 조금만 더 날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집에 가서 보니까 조리개를 쫄고 찍었더라고요. 그래도 개인 장비 쓰니까 좀 낫네. 맞아요. 역시 개인적으로는 영상편도 하고 싶어요. 10분 줘놓고 시네마틱 15초 찍어 오세요. 야, 이거는 사진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10분이면 자,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 계속 하려고 하는데 어떤 챌린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둘, 셋. 자세가 레전드네. 내가 보니까 버튼 누르고 한 2초 뒤 지키더라고. 안 눌려. 아니, 안 지켜.